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몇몇 분들 보니까 다단계 회사에 잘못 끌려왔지 않는가 하고 긴장을 바짝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보자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못해서 가서 한번 들어주기는 하겠다. 그런데 절대 물건 사라고 그러면 안 사야지. 회원가입하라면 절대로 안 할 거다 하고 지금 버티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어차피 여기 오셨으니까 좀 편안하게 앉아 계세요. 절대로 강제로 회원가입하란다든가 물건 사라고 안 할 겁니다. 여기 저희가 파는 것들이 다 생필품들이거든요. 여러분들 뭐 제품 설명 안 들어도 저 제품이 뭐다 이렇게 알만한 제품들이에요. 평소에 쓰시고 계시던 제품들이 대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제품의 품질은 어떠해야 되고 가격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된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면 비싸겠다? 그 정도는 뭐 내가 쓰던 것보다 싸네? 이런 거 판단하실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제품과 가격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나는 여기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면은 절대로 물건 살 이유가 없겠다. 내가 전에 쓰던 것이 훨씬 품질이 좋고 가격도 싼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요, 절대로 사업을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사업해봐야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사업할 수 있느냐 하면은요, 저 물건은 내가 사업을 안 하더라도 일단 어차피 평소에 사서 쓰던 거니까 여기서 사 쓰는 것이 더 싸고 좋아서 내한테 이익이 되겠다. 그러니까 소비자로서 이익이 되겠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때는 사업을 하셔도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안 쓸 물건을 들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막 권하다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싫어하죠. 근데 힘이 빠져요. 그런데 본인이 쓰겠다고 생각을 결정을 한, 오, 싸고 좋다고 결정한 물건을 들고 다른 사람한테 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거절을 하더라도 일단 힘이 안 빠져요. 어이구, 등신. 지 잘나가지고. 안 쓰려면 바로. 나만 써도 난 이익이야. 아니고 당신 아이라도 쓸 사람들 많아. 그런데 비싼 거, 좋지도 않은 거 가지고 가서 막 권하다가 안 사겠다고 하면은 이제 거기서 다리가 다 풀리는 거죠. 그래서 하다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판단 기준은 뭐냐면은요, 이거예요. 내가 여기서 물건을 사는 것이 이익인가, 다른 데서 물건을 사는 것이 이익인가, 이거 하나만 딱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돈 벌거나 뭐 하는 거 이런 거 상관없이 사는 순간에 내한테 이익이 되겠다. 자, 경영학, 마케팅 교과서에 이런 거를 소비자 이익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소비자가 왜 물건을 사느냐?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 물건을 갖는 것, 재화를 갖는 것이 더 이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은 만 원을 줬는데 내가 그 물건에서 느끼는 가치는 만 이천 원의 효용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소비자는 이천 원을 이익을 보는 거예요. 사는 순간에. 이거를 소비자 이익의 원칙이라고 그럽니다. 파는 사람은 왜 파느냐? 물건을 내가 8천 원에 만들었어. 그런데 만 원에 팔면은 2천 원이 또 남는 거예요. 판매자도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이익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거래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마케팅 개론에 나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리 원칙대로만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마케팅 이론대로 이 물건을 사는 순간에 내가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만 따져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품질의 제품 같으면은 나는 어디 가면은 3만 원짜리를 사서 썼는데 여기서는 2만 원밖에 안 하네? 그러면 여기서 사는 순간에 얼마의 이익을 봐요? 만 원의 이익을 본단 말이에요. 그 소비자 이익이 있는 곳에서 물건을 사면은 절대로 손해 볼 일이 없어요. 자, 다른 다단계 회사 여러분들이 끌려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잣대를 하나 딱 가지고 있어야 돼. 여기가 제대로 된 회사인가 아닌가를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뭐냐면은 저 물건 내가 다른 데서 산다고 하면은 얼마 하겠다. 그런데 그보다 비싸냐 싸냐 요거 딱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데 가서 그 회사에서 사면은 무조건 손해네.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다른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면서 손해를 끼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일즈라고 하는 이 서비스 판매업이 소비자에게 이익을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익을 전달해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남을 뜯어먹고 다니는 사람인가? 이게 분명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해야 성공을 하는가? 여기에 막 올라오신 분들 많이 있었잖아요. 다른 회사 같으면 이런 정도 연봉 2억짜리 소득자 같은 건 막 무대에 한 사람 올려가지고 엄청 띄울 건데 우리는 떼그리로 올라와가지고 우르르 해가지고 올라오지도 못하고 막 저기 잔뜩 서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분들 중에는 연봉 6억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임페리얼 크럽. 4억 넘어가는 사람도 여기 많이 섞여 있었어요. 크라운 크럽.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다 로얄 크럽. 연봉 1억 리더스 클럽은요, 워낙 많아가지고 여기 올라오지도 못하고 다 이렇게 섞여 있어요, 지금. 예. 그런 성공자가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오늘 오신 분들은 까마득해 보이잖아요? 가면은 좋기는 좋을 것 같은데, 저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들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여기까지만 정확하게 가라고, 요렇게. 그 다음 단계는요, 이제 쉬워요, 가는 것이. 그래서, 오토 판매사라는 게 있어요. 오토 세일즈 마스터. 예. 어떻게 되냐면요. 자, 여러분 산하에 250만 PV라고 있어요. 250만 PV가 이게 보름 동안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달성이 되면은 오토 판매사라는 게 돼요. 그럼 한 달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느냐면은 한 달에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를 소득이 가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250만 PV가 이렇게 매달 자동으로 올라오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로 치면은 500만 PV가 되겠죠. 예. 금액으로 치면은 얼마 정도가 되느냐? 돈으로 치면은 한 천만 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제품에 따라서 대개 한 1,500 이렇게 잡으면 될 거예요. 자, 이쪽에서 한 천만 원에서 1,500만 원 한 달에 이쪽에서 천만 원에서 1,500만 원이 올라오면은 요런 이제 한 달에 200에서 이제 오토로 되면 400만 원까지 받는 이제 요 정도면 이제 200 정도를 받는 그런 사업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려고 하면은 보통 이런 생필품들을 한 달에 얼마치 정도 쓰세요? 화장품, 세제, 뭐 라면, 뭐 건강식품, 뭐 이런 거 하면은 대개 얼마치 정도 써요? 10만 원 이상은 다 쓰죠. 10만 원 이상은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할인 매장이나 TV 홈쇼핑에서 사는 거 다 10만 원 이상. 근데 애터미 제품을 실제로 다 쓰면은요, 최소 10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까지는 매월 다 쓰도록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이.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걸 할인 매장이나 TV 홈쇼핑에서 나가는 돈을 여기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 가서 쓰면은 30만 원이 아니고 40만 원, 50만 원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30만 원만 써도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사는 순간에 이익이죠? 예. 근데 실제로 화장품 많이 쓰는 분들은요, 막 진짜 고급 화장품 뭐 하나에 몇십만 원짜리 쓰던 분들은 정말 여기, 거기서만 해도 뭐 화장품 값에서만 뭐 30만 원, 50만 원이 절감이 됐다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요 정도만 딱 되면은 그러면 이제 몇 명 정도가 여기에 있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한 50가정 정도. 여기에 한 50가정 정도. 이런 정도가 있으면은 이 사람들은 가격이 싸고 좋으니까 계속 소비를 해요, 안 해요? 계속 할 수밖에 없죠. 싸고 좋으니까. 어차피 없으면은 치약 없으면 못 살고, 샴푸 없으면은 못 살고, 화장품 없으면은 못 살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만 딱 이렇게 만들면은 이제 200에서 4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대부분 저 정도만 벌었으면 좋겠다고 시작한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 아이고 나는 뭐 아는 사람이 영자 순이
철수 3명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50명을 어떻게 만들어 텄네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예, 머리는요 모자 쓰는 데만 쓰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원리와 원칙을 알면은요 이 사업이 가능해져요. 누구도요 혼자 50 가정을 다 만드는 사람은요 진짜 슈퍼맨이 아니면은 못 만들어요. 자,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 애터미에 지금 국내에 500만이 넘어가는 회원님들이 있어요. 맨 처음에 누가 회원 모집을 했을까요? 저 혼자. 저 혼자 했어요. 그럼 제가 직접 모집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한 5명. 5명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일본 사업자 우리 윤영성 박사님. 제가 리크루팅 한 거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우리 임승태. 그렇게 했더니 그 밑에 막 박정수 저기 저 김성일 임페리얼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 임승택 사장님이 다 소개를 해가지고 연결된 거예요. 물론 소개를 해주니까 제가 만나서 마지막 이제 탁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은 처음에는 제가 알았던 사람은 우리 임승택 그랬는데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제 소개하면 이제 제가 만나보고. 우리 이도구 임페리얼은요 그 뒤로 한 1년 반인가 2년쯤 후에 이제 동참을 했어요. 다른 분이 소개를 했죠. 그래서 또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한 5명 정도만 제가 직접 이렇게 모신 분들이에요. 지금 그분들이 다 성공자가 됐어요 지금. 예. 그런데 그 5명을 모시기 위해서 몇 명한테 연락을 했을까요? 사실은 250명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한 그 5명 정도를 제가 이렇게 직접 리크루팅을 했는데 그게 500만 명이 된 거예요. 자, 500만 명도 되는데 50명 어려워요 쉬워요? 본인 혼자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5명을 했는데 500만 명으로 늘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요 이 사업의 장점이 있어요. 좋은 점이 있어요. 뭐가 좋냐면은요, 나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 나하고 동업을 해줄 수 있다 이거예요. 내 파트너가 돼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 가서 입을 떼려고 하면은 이게 지퍼가 달렸는지 입이 안 열려. 머릿속에서 말은 뱅뱅뱅 도는데 목 밖으로 나오질 않아.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귀하고 입이 고속도로가 뚫려 있는 사람이 있어.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요, 내하고 얘기하다가요, 바로 전화를 해. 그러더니 벌써 리크루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회사 이름이 뭐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회사 이름도 정확하게 안 듣고 그냥 알리는 거예요. 뭘 판다고요? 해모임이라는 걸 판대. 어디서 나왔다고요? 이러는 사람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 막 집에 가만히 있는 게 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 오금이 저려가지고 못 사는 발발이도 있어요. 온 동네 돌아다녀. 나는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온 동네 아는 사람밖에 없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외국어를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한국말보다 외국어가 더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제 커졌지만은 처음에는 정말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적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요 정말 초창기에요. 이렇게 이제 원데이 세미나 한다고 모이면은요 20명에서 40명 정도가 오세요. 근데 그게 몇 달 동안 한 40명 갔다가 계속 늘어나면 좋은데 그 다음 주에 모였더니 한 30명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좀 띄엄띄엄 앉아 이제 우리가. 왜? 많아 보이려고. 그랬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무슨 얘기를 제가 했냐면은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없어서 그때는요 천안역에 누가 몇 시에 도착한다고 그러면요 아 예 저기 윤 박사님 오시는 길이시죠? 천안역에 세 명이 지금 내린답니다. 그러니까 천안역 들려가지고 픽업해가지고 오세요 막 이렇게 해서 아 여러분 지금 천안역에 세 명이 도착하셨는데 아 우리가
좀 한 5분, 10분만 늦게 시작하면 안 될까요? 그분들 같이 오면은. 왜냐하면 신규가 지금 5명밖에 안 오는데 3명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요, 오는 분 얼굴 보고요, 소식 듣고 막 시작하는 시간도 늦춰가면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세미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앉을 자리가 없어갖고 난리 나는 그런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안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주변에 아 내가 몇 사람밖에 생각이 안 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있지만은 실제로 저를 알았던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애터미 시작할 때 하기 전에 저를 알고 시작한 분 없잖아요. 여기 보면은 다 저를 몰랐던 분들이 연결 돼가지고 지금 이 숫자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9.99%가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하고 사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0.001%는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은요 그냥 찜질방에서 만나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그분이 어떻게 해가지고요 막 캐나다 가가지고 엄청나게 라인을 만들어버린 경우도 있고요. 찜질방에서 이렇게 애터미 샴푸 줬다고 막 설명을 하는데 너무 매정하게 막 그 사람들이 거절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위로를 해주려고 사람들이 좀 그냥 안 쓴다고 하면 되지 막 저렇게 매정하게 막 하냐 그러면서 사람이 착한 분이죠. 그러니까 아이고 관심만 가져주려고 위로해주려고 아이고 좋은 제품 파시는가 봐요. 얼마예요? 이렇게 살 생각도 없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붙였대요. 근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가격이 너무 싸더래요. 그래서 그냥 너무 막 이렇게 힘 빠져 있으니까 유로도 할 겸 해가지고 그걸 좀 사줬나 봐요. 근데 가져가서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캐나다로 퍼져가지고 미국으로 해가지고 지금 동남아로 라인이 뻗어가지고요. 거기에 로얄마스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은요, 우연히 그렇게 연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요, 하다 보면은요, 꼭 잘하는 사람만 연결할 필요도 없어요. 반팽이 옆에는 대부분 보면 반팽이야. 야? 근데 반팽이 또 내려가다가 가끔 온팽이가 나오는 수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다 체질에 안 맞다는 반팽이들만 주변에 있는데 내려가다 보면 요게 딱 체질인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가능성을 상상력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진짜 좋은 머리다 하는 거예요. 지금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나는 내 인생의 성공이란 없을 거야.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부자로 사는 일은 없을 거야. 내가 예를 들면 한 100평짜리 집을 갖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내 통장에 10억, 20억 들어있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요 대부분인 것 같아. 네? 지금은 그런 꿈을 가지셔도 돼요. 예. 여러분들 100평집에 사는 거 괜찮죠? 집 한 채 말고 두 채 가지고 있어도 괜찮죠? 예. 도시 안에 아파트 하나 놔두고 저 주말에 전원주택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렇게 살 수 있는 꿈을 꾸셔도 된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시대가. 우리 세대는요. 공부를 못하면은요 출세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공부를 못하면은. 그래서 저도요 공부를 못해가지고요 찌질이로 살았어요. 정말요. 아니 월급쟁이 한 17년 하면은 뭐 제대로 집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막 구두는 그냥 한 클레만 있으면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산 세월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월급쟁이 하는 동안에요 여름 구두하고요 겨울 구두를 구별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네. 그런 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서민적으로 살고 아등바등 그다음에 저기 할인 매장 가서 뭐 이렇게 사다가도 들었다 놨다 하고 가격 보고 그렇죠. 과일은 좋은 걸 사요, 싼 걸 사요? 싼 거 사죠,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아등바등 이렇게 살아온 그런 삶이었는데. 시대가 바뀐 거예요. 유통, 정보화 사회, 지식사회, 정보화 사회를 넘어선 이 사회를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꿈의 사회.
꿈의 세상이 온 거예요. 꿈의 세상. 그래서 이거를 드림 소사이어티라고 얘기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을 잘 꾸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꿈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성공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이 지식 사회에서는요, 많이 아는 자가 적게 아는 자를 지배를 했어요. 정보화 사회는요, 빠른 자가 느린 자를 지배를 해요. 뭐가 빨라야 되면 손가락이 빨라야 돼. 예. 이 손가락 빠르기에 있어서는요, 저는 우리 집사람을 당하지를 못해요. 뭔 얘기를 막 하다가, 안 그런디, 여기 보니까. 이러면은요, 뭐 어떻게 돼 있어? 그러고 이제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완성이 되고 끝났어요. 왜? 모든 사람 손에 지금 정보 단말기인 스마트폰이 들어가 버렸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지금 이 정보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는 경쟁력 없어요. 정보, 스마트폰 가지고 있다고 훨씬 더 경쟁력 있어요? 왜? 담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꿈을 꾸느냐, 못 꾸느냐가 바로 성패를 좌우를 해버린다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꿈꾸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한 달에, 한 달에 2천만 원 벌고, 3천만 원 벌고, 4천만 원, 6천만 원 번다고 하니까 그런 게 어딨냐, 뭔가 있겠지. 그러면서 아직도 지금, 예,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올라온 사람들 보니까 뭐 허접한 사람도 있네, 막 할매도 있네, 막 이러면서 저 사람들이 진짜 버는 거야, 쇼하는 거야, 막 이런 사람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할매도 꿈을 꿔 가지고 이거 내가 노후 대책이 안 서겠구나. 국민연금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 노후가 참담하구나. 그러니까 새로운 꿈을 꿔야 되겠다. 한 달에 몇 천만 원씩을 버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고 동창을 찾아갔더니 이놈이 어떻게 했다고요? 시스톨 하나도 안 사주더라 이거예요. 그렇더라도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계단을 내려왔지만은 그분은 지금 성공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라도 성공자가 되면은요, 주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당신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이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가가지고 얘기를 다 해놔야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왜? 나중에 원성을 안 들으려면.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줬냐? 너 혼자였냐? 이런 원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 얘기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따라서 하면은 다행이고, 안 하더라도 나 한 달에 5천만 원 버는 화장품, 건강식품 비즈니스를 시작했다. 꿈의 비즈니스를 시작했다. 나는 이제 쪼잔하게 살지 않을 거다. 한 달에 5천만 원씩을 벌고 1억씩을 벌고 전 세계를 여행하는 성공자로 살아갈 거라는 꿈을 전파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는 게 어딨냐고 하는 분들이 답답한 사람이야. 왜 아직도 지식사회에 살고 있어? 공부를 많이 해야지 말이야. 꿈꾼다고 되냐고. 되잖아요. 여기 되잖아. 지식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식사회인 줄 알고요. 자녀들 막 좋은 대학 가야 되지. 막 공부시키고 막. 애들 그런 거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애들아, 공부 안 해도 된다더라. 집에 가서 그런 얘기 좀 하세요. 꿈의 사이가 됐다더라. 엄마하고 같이 꿈을 꾸자. 그러면서 세계여행 어디로 갈까? 우리 한번 그려보자. 이런 거 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예. 조선업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배를 만드는 기술을 가르치지 말고 바다를 그리워하게 해라. 내가 했는데도 멋있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꿈을 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꿈꾸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100평 아파트 그런 거 있지. 그런데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되는 걸로 바꾸는 건 여러분들이 할 일이다 하는 겁니다. 자, 애터미는 할인매장, TV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백화점 이런 데하고 경쟁을 해서 품질과 가격으로 당당하게 이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이게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요, 이 애터미가 전 세계를 휩쓸어 나갈 거예요.
저희 목표는요, 전 국민의 애터미 회원화예요. 예.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아니, 할인 매장보다 싸고, TV 홈쇼핑보다 싸고, 인터넷 쇼핑몰보다 생필품을 싸게 팔면은 회원 가입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를 시키면 소비자 집단을 한쪽에 50명, 50명만 만들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소득자가 될 수 있고, 그게 되면은요, 임페리얼 마스터 한 달에 1억을 버는 그런 임페리얼 마스터의 8분 응선까지 올라간 거예요. 거의 80%가 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거기까지 가는 것이 어려운 것일 뿐이에요. 그럼 내가 세일즈 마스터가 됐어. 그러면은 내 밑에 세일즈 마스터 만드는 거 도와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명의 세일즈 마스터를 내가 만들어내면은 난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그럼 400에서 700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소득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세일즈 마스터 된 사람은 밑에 세일즈 마스터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제품 가서 권유를 해줘서 싸고 좋다는 얘기만 하고요. 사업자를 탄생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세미나장에 모시고 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설명을 해도 잘 안 먹히더라도 가서 들어보자 해가지고 앉혀만 놓으면은 여기에 리더들, 성공한 사람, 또 경영자가 직접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해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품을 권유하는 소비자를 계속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제품 전달을 해주고 써보도록 하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수당이 쭉 올라가는데 한 5천만 원 선 가면은요 거의 수당이 잘 안 올라가요. 5천만 원 선. 그러니까 임페리얼이 되면은 한 1억 정도. 근데 어떤 회사는요 한 달에 100억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전체 수당 35%밖에 안 주는데 누군가가 쫙 위에서 빨아가 버리면은 밑에는 배고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단이 상한선을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후원수단 같은 경우는 한 3,500선에서 더 이상 안 올라가고, 이제 직급수단이 조금씩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한 1억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더 이상은 이제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작했더라도 그 사람들 다 따라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정상에서 만나는 것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여기 막 3천만 원, 5천만 원 버는 사람들 막 있다는데 나 이제 시작해가지고 뭐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애터미는 모든 사람이 1번 사업자라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천만 번째 오는 사람도 정상에서 만나고, 1억 번째 오는 사람도 정상에서 만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대 밑에 파트너를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도구로 생각을 하면은 안 돼요. 그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들을 정말 성공시켜서 나보다도 더 빨리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면요, 팀워크가 만들어지고 힘든 그 순간도요 같이 옆에 팀워크가 있으면은요 잘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터미에서 보니까 누가 성공을 하냐면요, 착한 분들이 성공을 많이 하더라고. 예, 착한 분들이. 그래서 애터미 정선상약, 정직과 선함이 최상의 전략이다. 예, 세상에 어떤 얘기를 듣더라도, 여러분들도 뭐 왜 다단계 하냐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회사도 그런 비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깨끗하고, 내부적으로 깨끗한 건 뭐예요? 세일즈 하는 사람이 정말 나부터 이거는 쓸 수밖에 없는 제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권하면은 그게 깨끗한 거예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게 선한 거예요. 다른 사람도 이걸 써가지고 이런 이익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면은 그게 선한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과 선함이 최상의 전략이다. 이게 애터미 정신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애터미에서 성공의 꿈을 꾸고 한 달에 5천만 원을 벌고 1억을 버는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모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